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귀여움도 있는데 그런 이제 네. 쌍수는 상수, 쌍수의 상수, 성형외과 전문의 유상수입니다. 나한테 과연 쌍꺼풀이 어울릴까? 어떤 라인이 어울릴까? 이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쌍꺼풀 라인, 이제 동양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의 쌍꺼풀 라인은 아예 다르거든요. 동양인 기준에서 쌍꺼풀 라인 세 종류, 인라인, 인아웃라인, 아웃라인 이렇게 세 가지를 예시를 들면서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제 눈을 보시면 제 눈은 선천적인 쌍꺼풀이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후천적으로 생긴, 만들어진 쌍꺼풀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전형적인 동양인의 인라인입니다. 제 눈은 끝에만 라인이 살짝 보이고요. 여기서부터는 라인이 사라져서 앞쪽엔 몽고주름이 덮여있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인라인입니다. 인라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서양인에서는 없어요. 서양인에서는 왜 없냐? 자, 제가 제 눈의 변화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요 앞에 덮여있는 요 피부가 보이실 거예요. 요게 이제 몽고주름이라는 피부입니다. 자, 이 정도로 라인을 조금 더 보여주고요. 여기서 요렇게 몽고주름 걷어내면 요게 이제 서양인 눈이죠. 지금 동양인이고요. 서양인입니다. 요러한 차이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요 앞에 덮여있는 요 피부죠. 요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몽고주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의학 용어로는 내안각 주름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에픽캔터스, 척척박사 컨셉이다 보니까 에픽캔터스.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내안각이 다 노출이 돼 있는데 이게 동양 사람들은 피부에 덮여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인라인이 생긴다. 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라인을 대표하는 연예인분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 드릴게요. 오! 자, 보실게요. 우선 설현 씨고요. 굉장히 눈이 큰 눈인데, 그쵸? 인라인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앞쪽까지 라인이 보이는 인라인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예은 씨.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연예인입니다.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귀여움도 있는데 그런 이제 네 와이프가 보고 있기 때문에 신예은 씨는 서련 씨에 비해서 약간 더 가려지는 인라인이거든요. 그런데 눈동자가 워낙 시원하게 보이다 보니까 가려지는 인라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눈이 크고 시원하고 예뻐 보이죠. 몽고주름은 있지만 앞쪽까지 보일 정도로 몽고주름이 살짝 있다. 요게 이제 인아웃라인입니다. 이영애 씨입니다. 인아웃라인의 전형이다. 젊었을 때도 무척 아름다우셨지만 요 예쁜 인아웃라인은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원 씨. 김지원 씨도 보면은 거의 아웃라인으로 느껴질 정도로 앞쪽까지 시원하게 라인이 보이는 인아웃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웃라인의 정석이다 생각하는 분은 이제 원빈 씨입니다. 원빈 씨는 몽고주름이 거의 없는데 이 몽고주름 위로 이제 지나가는 그러한 동양인의 아웃라인을 아주 멋지게 소화하는 눈입니다. 눈망울이 그래서 크고 서구적인 느낌이 훨씬 많이 들죠. 트와이스 채영 씨, 이제 블랙핑크의 제니 씨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몽고주름 위로 지나가는 동양인의 아웃라인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 이제 인라인, 인아웃라인, 아웃라인.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미지가 조금씩 다를 거예요. 이쪽 인라인으로 갈수록 약간 더 동양적인 느낌이 나고 앞쪽이 살짝 더 뭐라 그럴까? 약간 더 날카로운 느낌? 뾰족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제 인아웃라인, 아웃라인으로 갈수록 앞쪽 부분이 굉장히 둥글고 크고 시원한 서구적인 느낌이 납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원인이 뭐라 그랬죠? 맞습니다. 몽고주름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쌍꺼풀 종류도 많고 높이도 다양하고 나한테 어울리는 쌍꺼풀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상담을 이제 다니시다 보면 원장님들이 쌍꺼풀 라인을 잡아서 보여주실 겁니다. 우선은 본인한테 어떤 라인이 어울릴지는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좋은 원장님들을 만나서 최소한 인라인, 인아웃라인, 아웃라인 정도 요 세 가지 라인 정도는 확인을 해보고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 또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어울리는 라인을 추천받아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 어울리는 라인 중에서도 높이나 디자인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모습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상담 전에 이미 나는 친구가 인 아웃라인 했어. 나도 인 아웃라인 할 거야. 난 무조건 높은 아웃라인 해야지. 이렇게 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 눈, 골격, 피부의 두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쌍꺼풀이 연출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선은 본인이 생각하는 예쁜 눈들, 되고 싶은 눈들을 찾아오십시오. 사진으로 저장해 오셔도 되고 그냥 이미지만 생각하고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이랑 요런 라인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실제로 가능한 라인으로 점점 조율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한테 제일 어울리고 자연스럽고 예쁜 쌍꺼풀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골격적으로 눈이 좀 나와 있으면 라인 높이를 좀 보여주기도 편하고요. 이 몽고주름이 있어도 앞쪽까지 라인이 보이기 좀 쉬운데 반대로 눈이 좀 들어가 있거나 이 몽고주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덮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라인을 높이기도 어렵고요. 앞쪽까지 보여주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한다고 하더라도 원하시는 높이나 라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몽고주름을 개선해주는 트임 수술의 도움 없이 실제로 인아웃라인처럼 앞쪽까지 환히 보이는 라인이 단순히 쌍꺼풀 수술 하나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우선은 쌍꺼풀 라인, 특히 몽고주름이 있는 동양인의 경우에는 이 몽고주름 안으로 들어가는 인라인, 안으로 들어가지만 몽고주름의 양이 거의 없어서 앞쪽까지 다 보이는 인아웃라인, 요 몽고주름 위로 지나가는 동양인의 아웃라인, 요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 나한테 어울리는 라인은 실제 원장님이 라인을 잡아주면서 연출이 되는 모습을 확인해 가면서 정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